듣는다. 오늘도 어떤 소리를 읽어줄게요. 아니죠? 여기 넘은 것 같은데요, 저는요. 여기에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어린 나귀가 한 말이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연말에 감옥 묶여있는 어린 나귀의 한 마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녀석을 이리로 데려오라. 누가 만약 왜 가졌느냐고 물어보거든. 내가 시키라고 하면 된단다. 기다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연말에 가봤어요. 정말 그렇게 묶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큰 명절에 예루살렘성을 갈 거예요. 지금은 큰 명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귀 주인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주세요. 나귀 주인이 이를 위해서 드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자기의 어린 나귀 예수님이 서 행복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큰 성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갔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거소들 펴기 위해 깔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왕이 맞이할 때 쓰는 나뭇가지를 펼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뒤로 따라가고 싶어서 소리쳤어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지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개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대신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닌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마지막 저녁 식사. 마태복음 26장.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디선가 명절 식사가 준비해야 할까요?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이 부탁해서 하라.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한 집에서 점심식사를 먹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집으로 갔어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은 같이 저녁 식사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 거래 없어도 서로 사랑하여야 알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이 잘라주시면 말하셨어요. 이 빵이 내 몸과 같다. 이 빵이 서로 나눠 먹든가 내 목에 너희들을 위해 찍어질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실까 걱정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신 빵을 먹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슬펐어요. 제자들이 꼭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만 같았어요. 내 피는 이 자리에 맞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지하고 다른 기도자들은 너희들을 위해 소화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죽게 된 너희들을 대신해서 나는 꼭 죽게 될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를 잔을 다 마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지 않았답니다. 피를 흘린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선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누군가 부르기 돌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만능 천력을 부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이 장면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 천력의 시작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하시기 때문이죠. 오늘은 완벽한 스토리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